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행보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곳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학위 수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6월 달에 나온 질문 중에 답하지 못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선지자 사사에게 잠깐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회개와 신앙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사에게 잠깐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온다.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잠깐 내려왔다가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발람 선지자는 성경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는데 발람 선지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은 잠깐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잠깐 내려오신 거고 구원의 보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먼저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증거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 선지자는 아주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서 발람이 예언했는데 발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를 위해서 성령이 잠깐
일하시고 가시고 역사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은 성령이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또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임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닌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봐봐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내려왔다가 사울이 죄짓고 하니까 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11절,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사울에게는 성신을 거두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내려오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려오시고 떠나시는 그것이 구원의 보증과 증거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은 그건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상을 책망하시고 배후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 저는 진리의 형이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예수님 제자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에게도 성령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성령이 다시 나가버린다면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이 왜 약속의 성령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이제 오순절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배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값주고 사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된다는 보증이 뭐냐? 그게 성령이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영광을 참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이니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은 하셔도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크리스천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도덕적으로는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그처럼 크리스천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아이고, 얘는 죄 지으니까 그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날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 받아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는 항상 같이 계셔야 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인 거예요. 보증.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몸이 구원된다는 보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온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양자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이게 아빠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신비한 사이에 아빠, 아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구원 한번 받은 사람 다시 못 받습니다. 아무리 다시 받으려 해봐요. 다시 못 받습니다.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고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거든요. 한번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느냐? 그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은 보증으로 와 계시니까 다시 구원받는 일은 없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 성령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인정해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사람 아브라함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초자야 너의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 구원 인정해 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여기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 구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요엘서 2장 28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2장 28절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이거 인용한 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오. 이 말씀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뭐 선지자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이 간혹 성령이 잠깐 임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 예언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신약시대 예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언하는 걸까요?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예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은 과거 일을 얘기해도 예언이고 미래를 얘기해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경을 깨닫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표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이거든요. 성경을 깨닫고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느냐,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꿈이 아니라 소망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꿈. 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늙은 사람들은 특별히 잠자면서 꾸면서, 아, 꿈에 뭐가 주님 특별한 걸 계시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꿈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꿈 너무 믿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꿈을 꿔도 꿈 받아들이지 마란 말도 있고 꿈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여기 꿈이라는 것은 소망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나는 죽음 건너가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늙어가잖아요. 머리도 허옇게 바뀌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그거보다 더 멋진 몸을 입는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고 영생을 꿈꾸고 소망의 꿈을 꾸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의 꿈을 꾼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보통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즘 젊은 시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죄짓기 좋아하잖아요. 요즘 젊은 시대에 정말 꿈과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너 뭐 되려면 거의 다 그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판사 되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요즘 뭐 되고 싶냐 하면요, 별로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꿈이 생기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비전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건질 그 비전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꿈과 환상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저 인도의 선교사들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서 한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반 정도 될 거예요.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인도에 돌아가서 한 3,000명 정도는 내가 적어도 구원시키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걸 이제 각오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후에 뒤따라 갔는데, 그 구아테에 집회하는데 그분이 한 30명 정도를 모시고 왔어요. 새로. 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 자기 아내도 구원받고 줄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신도교도 상대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뭘 해야 될지 목표의식을 확실히 갖게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 받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말 인생이 허무해서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이요. 구원 받으니까, 아,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확실히 딱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적이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그 계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배워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은요, 성경이 열리고 이해가 되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세가 정말 있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구나.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확실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젊은이가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데,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 뭐냐 하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을 진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걸 아주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축구를 찾고 있더라. 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을 꾸리라. 노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신령한 꿈을 많이 꾸게 해줘가지고, 이상하고 신비한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은사 중에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좀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잘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같은 성령.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주, 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결과 은사가 나타나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죄를 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는 이것은 그건 누구든지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결과 은사는 다양한 거니까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건 다양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결과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사 가운데 사실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서 13장에 사랑을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불신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리행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서 다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주님 품으로 건지는데 열심을 다한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제일 좋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럼 거듭은 나셨습니까?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은 하는데 거듭은 안 왔다고 말입니다. 이적은 행하는데 거듭은 나질 않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있는데 거듭은 안 났거든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10명 이상이 그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그 한 달간 풀로 공부했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다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로 사고 귀신 내쫓고 많은 군능 행하고 우리가 다 했던 사람인데 주님 말씀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귀신 내쫓고 아프리카 귀신이 그렇게 많답니다. 내쫓고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거듭나니까 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전에서 목사님이 거듭나면 또 자연스럽게 방언 이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그거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결과로 무슨 방언이 나왔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어떤 자매님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죄도 사함받고 확실히 거듭났는데 그만 이거 방언 자기가 기도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렷한 잘 말 이제 자기 마음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조르륵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또박또박 말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결과로 방언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착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은사 중에 몇 가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다음은 병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 이제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치는 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각종 방언 나와 있죠. 그럼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했지만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앞선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방언한다고 쫓겨나지 않겠어요? 방언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왜 방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잠깐 사용하셨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먼저 호세아서 보세요. 원래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보세요.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자,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말씀의 뜻을 알게 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이상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장래 같은 걸 계속 깨닫게 도와주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다. 그래서 바벨론 쳐들어와서 어떻게 될 거다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유 베풀어서 뭐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하여금 행구를 막 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주목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말씀하고 이상도 보이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방언이었다고 돼 있거든. 방언. 하도 안 믿으니까.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성경 저 이사야. 이사야 28장 보시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선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아, 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유치한 애들에게 하려는 것인가? 대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하고 또 교훈하되 성경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가 아프게 들었는데 그거 그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반복적으로 듣는 거 귀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생이 다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안 돌이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로 말씀하겠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어느 사람 말씀 주목 안 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뭐 풍력 세워가지고 아무도 괜히 약간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저 삼족 통역했습니다. 이제 그 미주 수양이 할 때 제일 마지막 날에는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고 스페인 말로 하고 삼중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도 삼중으로 하면 또 괜히 또 관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은 잘 주목 안 해도 다른 나라 말로 들으면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또 괜히 한국 사람이 말할 때는 안 듣다가 또 외국 사람이 와서 한다면 또 괜히 또 관심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말씀하면은 주목을 시킬까봐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고린도 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 그러니까 잘 안 믿고 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얘기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이 꼭 신앙 좋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결과로 이것저것이 나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반대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거듭났다. 그건 천천만만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은사도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 안 받았잖아요.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귀신에 쫓고 있지만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지만 중생 거듭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마귀는 은사는 주면서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방 서는 친구가 모태교인 친구가 방언하는 친구입니다. 중국말 같은 방언이 휙 나오는데 저는 겁나가지고요. 입을 뒤집어서 그때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 않고도 방언 얼마든지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 역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귀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가라주다가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베드로에게는 인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모순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요? 마귀는 원래 모순된 자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도 한마 듣거든요. 우리가 마귀만큼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다 잘할 텐데 마귀는 얼마나 귀담아 듣는다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딱 귀담아 들었습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봐봐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귀가 이걸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가 이거 듣고 더 겁이 난 거예요. 여자의 손이 오시면은 우리 머리가 깨지는구나.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손이 오는 걸 막아야지. 그래서 구약 역사는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자의 손으로 오는 것을 막는 역사가 마귀 역사 요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오신다, 다윗 통해서 오신다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 속에 이거 나오잖아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를 세울지니라 그러다 와있잖아요. 그 지금 황당한 제도 같이 보이잖아요. 그걸 왜 세우셨냐면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걸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아시잖아요.
어느 때에 가서 이제 자식이 못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요. 예수님 못 태어나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오경 속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들어가서 후사 세울지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귀도 머리 좋으니까 주님은 머리가 더 좋으시잖아요. 더 좋으시니까 그렇게 딱 제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아주 주님의 요리조리 마귀 시험을 역사를 이겨가면서 예수님이 기우고 탁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시니까 일단 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여야죠. 태어났으니까. 일단 예수님이 죽으면은 일단 안 되, 일단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얼른 얘기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피하겠죠? 마귀가 그것도 졌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30살 됐지 않습니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시험 받을 때, 광야로가 시험 받을 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돌덩이로 덕덩이가 되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죄 짓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열받게 해서 죄 짓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진리 가운데만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죄 짓게 해야 되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죄인 딱 갖다 놨잖아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해서 예수님으로 죄 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 잡힌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 죽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죄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죄를 안 지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면요,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베드로 통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성경 히브리 헬라 원문에는 가나여가 아니라 꾸짖으란 뜻이에요. 꾸짖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야 하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서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 헬라 원문에는 꾸짖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하는데 이게 호통치듯이 얘기한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탄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꾸짖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 이러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드려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사탄이 베드로 통해서 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거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하니까 마귀가요,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 마귀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일단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매달고 죽는 그 사이에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죄 짓게 하는 건 일단 좀 가능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수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 종교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차피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오냐면 십자가 달려봐라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십자가 달았습니다. 달고 난 이후에 밑에서 왜 조롱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옆에 강도 하나 시켜가지고 계속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열받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가, 십자가 옆에 강도가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빡빡 긁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확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계속 바꿔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육수입니다. 하나님은 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귀가 어떻게 막을지를 알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나올 거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난 이후에 결정타달이라고 했지만 그것까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안 죽게 하려고 하는데 안 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못을 박아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고, 못 박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주님께서 확 깨신 거예요. 예수님은 발꿈치 상한 겁니다.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작전을 계속 바꿔가요. 일관된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봐요. 막, 이제 있잖아요. 그 원칙을 막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하든가 죄만 짓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마귀는 그쪽으로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앞뒤 모순되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죠. 마귀는 참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는 게 참말이거든요. 이제 마귀가 이제 거짓말 했다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장이니까. 이제 거짓말이 참말이고 참말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성경의 큰 숲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집회 들으면 돼요. 아, 그 전도집회가 성경 전체를 사실 가장 정확히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 첫날부터 7일째까지 그것이요, 전체 요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그거 자체가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아우러서 요약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익히면요, 성경 전체를 상당히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예, 그 다음 질문. 일단은요, 이거 전체를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은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읽어야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순서대로 쭉 읽고 어려운 건 넘어가면서 순서대로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전체 흐름이라는 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려우니까 전도집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개요를 잘 얘기해 놓은 책 중에 좋은 것이 있고 세 권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연관하는 게 좋은 책인 거예요. 그거 쭉 읽으시면요. 그 사람, 아, 너무 두껍다. 그래도 읽어봐요. 세 권 너무 두껍다. 그래도 읽어봐요. 이렇게 쭉 읽으면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학 생활 중에 이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단에 대한 정의와 요소들을 말씀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이단 하면은 성경에 벗어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일단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단이 생기냐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전서 찾아 봅시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서 돼. 성경 기록된 데서 넘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다가 최초로 덧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하나님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마란 말은 안 했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 안 했습니다. 성경에 덧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그렇게 되어있냐 이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운 것은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려운 것을 해석하려고 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중에 이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잘못 파가지고 성경 찾아봐봐요. 베드로 전서 봐봐요. 3장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가끔씩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사실 무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멍하는 일이라.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억지로 안 불면 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 특징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 가게 되는 문제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놔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 구절은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2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태는 삼켜놓도다. 약태라는 것은 큰 계명입니다. 큰 계명은 어기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에 약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앞에서 보면은 누가 채소 한 단 가져왔거든요. 약불이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걸 10분의 1로 자로 딱 째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바칩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약불이 가져왔는데 안 바치거든요. 그걸 딱 문제 삼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네 왜 약불이 안 바쳐? 약불이 바쳐야지. 그거 안 바치면 너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무거워 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청구할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제 그것이 하루살이 걸러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보면요, 진짜 천년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단이 생기는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배울 때는 먼저 문자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성경에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해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성경은 문자로 보면 안 돼 하고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게 하면 싹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교조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은 글자로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백히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교주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보면 이상한 데가 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것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지 교회에 해당되는지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교회에 해당시키고,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게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사람 이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구절이 왜 나오냐 하면 성경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그 구절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키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해석할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성경에 기둥되는 걸 좀 알고 하면은요, 이단적인 건 거의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보면요, 왜 이단이 생기냐 한번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늘에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삼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삼일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이제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이제 시간 지나가면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도덕 선생, 우리의 모범, 예수님의 속죄가 약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주 확실히 해야만 예수님 완성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니까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이렇게 하나님보다 못한 줄 이해하는 모든 데서 다 이단이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고 우리를 형벌해서 건지는 피라는 이거 자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역속에서 모든 이단들은 이걸 빼거든요. 그 징그러운 피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 피 자체를 약화시키는 모든 데서 이단적인 것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항상 가는데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따로 말씀과 관계없이 새로운 것을 뭔가 계시해주고 말해준다고 하면 이걸 이제 성령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필요 없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 그 얼마 시간 지나가면 다 이상한 대로 가십니다. 말씀하고 말씀이 가는 곳 성령이 가는 거니까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이 뭐냐? 방언하게 하는 것이냐? 이적 행하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는 주된 일은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은 성부와 성자를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이해시키고 예수님 붙잡고 살게 만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봐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 종은 성령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그것처럼 성부는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가서 하란 가서 리브가에게 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이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삭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산에 데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주된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고 자기 역할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자, 성령은 오셔서 뭐 하느냐?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분인 겁니다. 14절,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성령께서는 내 영광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리브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삭에게 시집 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처럼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신랑감으로 제일 좋은 신랑 신랑감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가 왜 강조되냐 하면은요,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전부 다 이제 아래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들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단이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은 이단적인 것은 한꺼번에 싹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 사람이, 이제, 선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선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이리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의 어떤 행실 자체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의 행위가 천권한테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방법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선한 존재고 인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자기도 역할을 많이 하는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 자체는 천권한 데 있어서 보탬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르치는 쪽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도 받아들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하고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서 먼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서 먼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구원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성경에 귀를 막는 사람은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구원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가책같이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이킬 생각이 천년 넘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낮아질 때에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아주 멀잖아요. 또 성경에서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서도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하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이 붙어있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거의 구원받더라고. 우리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도 그때 어떤 분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청년회는 계속 나와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구원받더라니까요. 구원 안 받아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과 속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죄를 얼만큼 사함받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처리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처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여기 저 스펄전 목사가 쓴 책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처리하셨습니다 하고 미래 죄라고 회전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으셨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예수님 봤을 때 미래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죄, 과거와 미래 관계없이 주님은 다 처리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단이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복음으로만 거듭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꺼번에 싹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주셨느냐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의 율법에 저주는 십자가에 죽어서 담당하셨고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온전한 공생의 사심으로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니까 생활 속에 사랑을 신사하게 만드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간에 구원 받으면 이해가 한꺼번에 사삭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에.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조차 하나님이 불쌍히 기를 때 구원되는데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중생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이단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생할 때는 죄를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를 하심이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여러 것에 대해 구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매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단이 도대체 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길 때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할 때는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러 것에 대해 구세게 말하라. 앞에 보면은 인간의 죄인됨, 구원을 받아야 됨,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안 됨,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중생에는 죄 씻음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새 사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가 된다. 이걸 구세게 말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가정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직장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한 일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상과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니까 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명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세 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목사님들입니다.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부를 쭉 하면서 어느 날 그 털보 목사님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이 뭔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고 요시야가 개혁했는데 그 개혁 핵심이 뭔지를 드디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32장 12절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이게 한 단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릎 치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막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 마약 하는 사람 갱생도 시키고, 막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막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면서 속죄의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요시야가 개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렇게 있고 성전에 한 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하고 예비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것저것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단에 향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산당들을 다 부수고 오로지 한 단이 뭡니까? 여기가 피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다시 속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단.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뭔지 아시죠? 가톨릭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공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목회하고 수년도 목회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부터.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이해된다. 그래서 과거에 가톨릭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선행도 많이 가르쳤는데 지옥 갈 죄인에게는 먼저 복음부터 심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우치면은 그다음 다른 것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선한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나온 내용 속에 질문해 보면은 이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듣습니다 했는데 이단에 대한 정의와 요소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일단 중생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르쳐도 거듭나는 문제가 확실하지 않냐 하면은 다른 걸 아무리 정통적으로 많이 배워도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역사를 말할 때 뭐 D.L. 무디와 C.T. 스터드 이런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는데 두 분의 핵심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D.L. 무디만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D.L. 무디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는 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정을 아무리 철통같이 믿어도 그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 예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정 같은 걸 논할 때는 일단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정을 얘기를 해야지 거듭나기 전에 예정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사람 무디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무디가 천년 왕국 전에 주님 재림한다는 확실히 믿었고 주님이 임박하게 주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도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트 하나 주면서 무디야 이 세상은 좌초된 선박이다. 그러니 멸망하고 가는 사람들을 네 힘껏 다 건지라. 무디는 주님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건지려고 했습니다. 무디는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가 얘기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만 구속되고 그리고 피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중생시킨다. 이것이 무디 핵심입니다.
DL 무디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도덕 교육 가지고 중생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중생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중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은 복음으로 중생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디의 설교집이라든가 읽어보시면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스펄전도 읽어보시면 우리 똑같아요. 동일한 복음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복잡하잖아요. 좀 이제 이단 얘기하려면 복잡하거든요. 왜? 복잡한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아, 이단의 도대체 뭐냐. 그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이단이 된 빕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타고났고, 인간은 부패됐다는 걸 확실히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인간에게 착하게 좋게만 교육시키려고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단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천국갈 수 있는 것처럼 하면요, 그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공도가 들어가 있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해줘야 구원되는 거니까 마치 자기가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안 도와주면 안 믿어지거든요. 믿는데 안 믿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회를 수십 번 들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구원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구원이 되는데 안 도와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는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했다고 하는데 내용 보면요, 축제 받은 사실이 없거든. 죄 씻음이 없는 중생은 없거든요. 죄 씻음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속죄 없는 중생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일을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이단이죠. 그렇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 했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진짜 어려운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끔찍한 환란을 당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참 좋은 질문 같죠? 자, 먼저 여기에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약간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죽이라 죽이라 해서 예수님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한 사람들 죄를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하면서 구약 성경들은 설명을 쫙 해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고 구원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 주된 구성원이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받아 갔거든요. 지금도 구원받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른 것이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먼저는 보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성경 한번 붙잡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31장 봅시다.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줬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기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내버려 두니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는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죠. 숨기니까 이방인에게 얻어 터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에스겔 한번 봅시다. 39장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영광을 보게 하리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나여 살아가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타악하려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가려서 어디서지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하나님이 죽이게 만든 겁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야 히틀러 네 죽여 이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망할 때 유랑생활하면 망할 때 하나님이 부추켜서 죽이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게 되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얻으시도록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이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택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것이 뭡니까?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얻으시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아주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벌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올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몽땅 다 항상 그렇게 당한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도 계속 구원받아 왔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난 당하는 걸 주님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요. 유대인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 환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이 한쪽으로 맞고 또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죽인 대가로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도 다 죽어야 될 거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끔찍한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 때문에 유랑 민족이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건져 오셨던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길을 택할 때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방인들 얻으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악과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건져주십니다. 그잖아요. 가나안 일곱 민족 정부 가실 때에도 지생 라합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니 건져주셨잖아요. 룻은 모압 여자인데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잖아요. 저주가 선포되어 있어도 돌이키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잠깐 찾아봅시다. 여기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다 그랬죠. 저주가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무슨 모압 여자입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죄인은 전부 다 멸망당해야 된다. 공허인데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서도 돌이키는 사람은 언제든지 건져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억울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신명기 24장 16절을 이것을 또 여기다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일 때 재판관 이런 사람이 죽일 때 그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 당치 않을 것. 자식만 잘못했고 아버지 잘못이 없거든요. 결국 그 경우에는 자식만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아버지만 잘못했고 아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아버지만 죽여야지 자식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 내리고 죽여야지 관계없는 그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될 걸 얘기해서 요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4장 14장 5절입니다. 자,
이 아마샤가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죄 지었고 자식은 전혀 그 죄에 연루가 안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죽일 때 그 형벌받을 그 사람만 정확히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죄 지었고 아버지는 거기에 연루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죄 지은 죽을 그 사람만 죽여야지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 다른 사람 옆에까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일 때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죽일 사람 있으면은 그 죽여야 되는데 자식은 연류가 안 돼 있으면 자식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될 때 구약 시대 때 왕들은 죽이기도 했잖아요. 죽일 때 명확히 잘못한 그 사람만 죽여야지 그 사람과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이거 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니까 아들이가 시다.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당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스겔 18장 보세요. 에스겔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시기 때문에 내도 시다. 근데 그 엉뚱한 얘기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도 당하고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죄로만 죽임 당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읽어봅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기에 각자는 자기 죄로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 죽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각자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3, 4대까지 벌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디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디까지 이르게 한다. 왜 그럴까요?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우상 숭배에 답습할 때 아버지 때문이라고 성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아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생에 보면 대신들이 문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게 어떻게 신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대신들 문 앞에서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자식이 그걸 답습하면은 자식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다. 성경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 자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주 우상에 아주 골수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 자식도 그걸 본받고 본받아가지고 맷대 내려가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답습하니 그런 것이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 자식은 거기에서 다 구별되면 자식은 그 저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 숭배됐고, 자식도 우상에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도 그걸 답습해서 오염돼서 자식까지 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좀 약간 이렇게, 그 질문 자체가 좀 약간 본질이 서로 구절이 좀 달라요. 자,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할 때 아주 엄청 고생하거든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버지가 부자면요, 자식 결혼할 때 고생 들어 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못 살아 자식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잘 살아서 자식이 이익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 잘못을 인해서 자식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기에서 이 구절은, 신명기 이 구절은 죽일 때 아버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만 죽이야 자식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연류가 안 됐으면 자식만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전혀 독립된 다른 얘기고, 또 사람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도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멸망하는 것이지 각자는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지었을 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주면 이를 벌려야 된다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면 벌받을 거라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대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저주 내려서도 돌이키는 사람은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계약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 죄 지를 때 처음 죄 지면 이만큼 벌 내린다. 안 돌이키면 더 큰 벌 내린다. 안 돌이키면 더 큰 벌 내린다. 나중에 안 돌이키면 자식도 죽게 되고 이렇게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예 좋습니다 하고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너희들 메시아까지 배쳐가면 유랑민족이 될 것이다. 괜찮겠냐? 예, 괜찮습니다.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계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대로 해준 거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순종할 때는 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너희들 메시아 배쳐가면은 요로조로한 별 받고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될 거고 숫자가 얼마 안 남게 될 거다. 괜찮겠냐? 예스, 좋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다. 예,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그 계약된 대로 된 거예요.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그리스도 배척하면 얼마든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안에서 그렇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엎드러졌던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데 그 구절과 이게 신명기 24장 구절은 이 각기 별개 구절이거든요.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 시간이 요거 봅시다. 여기 질문 속에 얘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6인쯤 죽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나요? 이것도 또 다른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찾아봅시다. 이게 여호수아 7장 보세요.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바스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있을 때 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6인쯤 죽습니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시거든요. 처음에 딱 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몽땅 끄집어내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패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원인 자체가 아간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패했는데 아간 범죄로만 죽은 건 아닙니다. 전쟁하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잠깐 저거 찾아봅시다.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신명기 20장 보세요. 신명기 20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5절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사하면 이 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전사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쟁하다 죽는 사람 하나도 안 생겨요?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가면 나는 안 죽냐 그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많이 죽었거든요. 여기 전쟁할 때 하나님의 선민도 전쟁하는 속에서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에 비해서 적게 죽어 그렇지 계속 죽어갔습니다. 무슨 얘기 되세요? 이제 어떻게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도 안 죽는 줄 아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할 때 하나도 안 죽고 대적만 다 죽은 줄 알았죠.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죽어갔어요. 죽는데 숫자가 적어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 36인 정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죄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죄 없는 사람이 욕심쟁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자기 판단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주님이 빨리 죽게 할 수도 있고 늦게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하는 중에 꼭 죄가 많아야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속에 죽는 일은 계속 있어 오고 가나안 정복 속에서 계속 죽어갔던 겁니다. 30인 6인쯤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주님이 아간의 범죄를 잡아내기 위해 허락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먼저 죽어야 될 사람에게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각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은, 신명기 그 내용은, 이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죽이게 될 사람을 죽일 때, 죄진 그 사람만 죽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내용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인구조사에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하는 속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 사람 죽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기에 저 신명기 그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질문하시는 분 신명기 내용은 카테고리가 이쪽으로, 범죄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재판할 때 얘기입니다.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식은 천년 이 죄에 연류가 안 돼 있어.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만 죽이라 그 말입니다. 재판할 때, 그 내용이고, 지금 여기 이제 아간하고는 이 구절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전쟁할 때 한 사람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적게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이거하고는 범주 자체가 다르거든요. 범주 자체가. 이건 이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별개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서 일로 엮어 놓으니까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도 헷갈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 되세요? 전전 별개의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할 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구절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판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에스겔 18장이라든가 예레미야 31장 이것도 사람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죄 짓고 나는 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심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이가 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 핑계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각자는 자기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배처가 죄로 2000년 동안 형벌 받는 그것은 일단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속에 계약이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을 거다. 어떻게 하겠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계약에 따라서 이제 벌이 점차적으로 증가돼가지고 벌이 점점 임한 거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계약이 맺어져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 배척하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유랑민족이 되고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내 그때는 내가 처음에는
얼굴을 8년 동안 가리고 10몇 년 동안 가리고 20몇 년 동안 가리고 예수님 뵈쳐 가면 내가 한 아주 오랫동안 얼굴을 가릴 텐데 이래도 괜찮겠냐? 예, 괜찮습니다. 그래,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계약대로 됐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절마다 범주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범주 다른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이제 성경을 이제 막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간 다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순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